자원을 좀 봐주세요. 네. 여기 명함을 애들한테 첫 번째 수행으로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10년 뒤에 자기가 될 직업을 염두에 두고 명함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마중물을 해야지. 선생님도 명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영문 명함 만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만든 거예요. 그 애들한테 나눠주고 첫 번째 수행평가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요하지 않아도 70%는 하더라고요. 왜 하나? 그랬더니 이게 학기초에 애들 처음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손 안 대고 정말 걷어내는 거예요, 숙제가. 물론 점수 없어도 한다. 그건 무슨 뜻이야?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하더라는 거죠. 팁을 드리면 그 밑에다가 직업을, 그 애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요, 꿈이 없는 애들이 문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꿈이 없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교사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패하면 또 센 척해. 거기다 실패하면 교사를 공격해. 그 다음에 주무시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예방하는 장치야. 나하고 싸우지 마. 네 꿈하고 싸워. 그런 장치로 명함 숙제를 해주는 거야. 그림자, 장래 희망 작업. 거기 제가 모토를, 마토, 급훈, 제 급훈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 원래 담임하면서 쓰는 거라서. 요걸 애들한테 응용을 합니다. 뭐라고 응용하냐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을 써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작품을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아까 그 돌봄 지으실 있죠? 거기 가서 명함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우교실 가셔서 명함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미래 꿈 명함 만들기, 진로 교육 경안 가상 명함 만들기 수행, 요거 802번. 네, 네이버가, 저는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고 다음에도 카페가 있어요. 근데 다음을 포기한 거는, 다음은 그 게시글 주소가 좀 복잡해. 애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자꾸 이 네이버는 그냥 맨 끝번호만 알면 돼요. 선생님 카페 주소를 알면 끝번호하고 1, 끝번호하고 3, 끝번호하고 100 이러면 되거든. 그래서 네이버를 쓰고 있는 거예요. 802번이네요. 거기 한번 보세요. 손님들께서 하실 때도 예시작을 보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이건, 아, 이거보다 이게 아닌가요? 아, 여기 있네. 6929. 6929번이네요. 6929. 슬래시 하시고, 6929 누르시고, 쭉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죠. 6929.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여지영이라는 학생은 장래 희망이 사진사예요. 그 사진 찍는 그 자세를 보면 예사롭지 않죠? 이게 우리 애들을 자기 얘기를 하도록 하면 부수수 잠에서 깨요. 애들이 잘 때는 자는 이유가 있어. 이 수업과 내 삶이 relevance.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애들은 잠을 택해요. 근데 이처럼 자기 이야기들이 내 수업 시간에 내가 속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개될 때 애들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국, 여기에는 신호라는 애는 장래 희망이 뭘까요? 직업 군인이에요. 그치? 러시아 군인, 러시아 어떻게 군복을, 러시아 군복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올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넣어도 좋고 혹은 캐리커처를 넣어도 좋다. 예, 한글로 해도 좋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좋다. 뭐 포토샵을 하면 포토샵을 해도 좋다. 근데 이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의 아이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강요 없어도, 심지어는 이 수행 점수가 없어도 해요. 70%. 또 안 하는 30%는 뭘까요? 안 하는 30%. 안 하는 30%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이 아이들이 30%. 전국적으로 선생님들 그 수행평가 하시다 보면 묘하게 100점 만점에 한 70점 내외가 되죠. 수행평가 안 하는 애들을 다 들여다보면 걔네들이 다 고애들. 걔네들은 훈육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될까요? 훈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어서 그 아이들은 정말 수업을 통해서 점점 돌보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쁜 애들 다 나오네. 제작 도구는 주로 뭘 사용합니까? 네? 아, 도구? 도구는 무엇을 써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쓰면 된다. 한글로 해도 좋고. 근데 저는 아예 이런 ICT 쪽에 어두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명함 자체를 파일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찾아 바꾸기 해도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그냥 손글씨 캘리그라피가 뛰어나면 손글씨로 해도 된다. 무엇이든. 그럼 이제 고민이 돼. 그럼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수행하다 보면 그걸 늘 루브릭이 뭐냐. 저는 제 루브릭은 이겁니다. 마감 날짜까지 내면 다 만점. 왜? 이건 미술 숙제가 아니잖아. 이건 진로 과목 숙제 아니야.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마감 날짜까지 내면 다 만점. 이 제 루브릭을 20년 동안 이렇게 써왔어요. 94년부터 모든 수행은 마감 날짜까지 내면 실물로 되고 이렇게 말고 직접 그린 거 그린 거는 선생님 책상에 그 다음날 1교시 시작점까지 올라와 있으면 다 만점. 그리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애들이 좀 보이시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공하는 수업이 무슨, 뭐 어떤 수업이냐? 애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끄집어내는 되는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는 기술. 그게 이제 교사의 가장 큰 기술이죠. 자기도 커뮤니티가 되게 블로그 좀 당당하네요. 아, 선생님들 명함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명함. 네, 명함 이 기회에 만드세요. 저거 얼마 안 해. 아, 저도 겁나서 이 칼라로 하면 좀 비싸지 않을까 그랬는데 칼라로 해도 뭐 100, 한 장에 100원? 그 정도 3만 원. 그리고 저는 애들 내가 가르치는 애들에게 다 나눠주거든요. 물론 아픔이 있어요. 교실에 가면 좀 밟혀. 그럼 걔네들이 버렸다 생각 안 하고 놓쳤겠지. 참 잘했네요. 그죠? 컴포저, 어우 작곡가들이 재즈 피아노 그런 거. 그래서 녹음 자료표를 잘난 척해라. 선생님들 가르치시다 보면 아우 진짜 개뿔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잘난 척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해봐라. 죄송합니다. 잘 찍히고 있죠? 네. 자, 명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명함 수행. 이거는 슬기 수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선생님도 살펴보시고. 오늘 몇 쪽인가요? 예. 137부터 오 많다. 160까지네. 137, 23쪽이네. 138쪽 보시면 시각학습자를 위한 시각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 학습 스타일이 뭐 우리가 인간의 감각이 모두 다섯 개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이 다섯 개의 감각 중에 학습 스타일로 안 쓰는 것도 있어요. 후각. 인간의 학습의 후각, 동물의 세계에서는 후각은 엄청 중요하겠죠. 또 미각. 이 두 가지 빼놓고 다 쓰더라는 거죠. 시각도 쓰고, 청각도 쓰고, 몸도 쓰고, 손도 쓰고. 근데 우리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이 중에 뭐만 잘 써? 이걸 왜 잘 쓰냐면 이게 발달해 있어서 그래요. 청각이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교실 안에 가득 있어. 70%의 아이들은 청각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명 위주의 선생님 수업에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저리가 나서 잠을 청해도 봤다가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눈 뜨고 대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절실함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강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아인슈타인이 박수 쳐주세요. 제가 상대성 이론 한다. 선생님들은 어떤 행동을 택하실까요? 열심히 들어? 아인슈타인이랑 상대성 이론을? 이해가 되겠냐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하면. 그 내용 자체가. EBS 안만 봐도 난 모르겠더라고. 딱 30%는 열심히 들으려고 할지 몰라. 나머지 70%는 눈을 안 마시거나 잠을 자기 시작한 거. 이게 교실안의 모습이다. 시각학습자를 좀 그래서 시각 자료나 이 촉각 자료나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다룰 줄 몰라. 왜? 자기가 발달 안 한 거기 때문에 안 해. 네. 단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겁니다. 촉각도 학습의 수단이다. 촉각. 이게 큐브인데 큐브의 단어를 그 단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섯 개를 여기다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모듬별로 주고 가장 빨리 이 여섯 단어를 찾아내는 모듬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 그러면 누가 스타가 돼? 큐브 잘하는 애가 스타가 돼. 그래서 존재감 없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반에서 모듬에서 대박 인기 짱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맞추실 줄 아시는 분.
한 색깔 그럼 한 색깔만 하면 답을 못 맞춰. 이건 이렇게 보고 맞춰야 돼. 야, 이거 힘들고. 이거 맞출 줄 아시는 분? 이게 지금 교사들이 그러니까 촉각 학습을 교사들이 선호하겠어요? 교사가 선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업 맡으시는 분, 중1, 예, 중1 솔직히 말해서 중1랩 중2도 그래? 스펠링 모르는 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할 거야 스펠링 모르는 애들. 그렇다고 걔네들 빽빽이 시키면 더 열받아. 그래서 써본 방법이 스티커예요. 애들이 자기들이 애들이 자기가 알파벳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질 않아.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나눠주고 단어를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스티커를. 쪽팔리지 않게 커밍아웃 하게. 굉장히 덥이다. 근데 가반 수업을 할 때는 이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두 분이 한 장씩 한번 가져보세요. 네 분이 하나씩 가져보세요. 네. 한 줄에 하나씩. 네. 욕한, 지금 나눠드린 스티커를 가지고 요 칸에다가 여기 칸에다가 스티커를 떼어내서 10개의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10개. 여기 제일 먼저 만든 조에 드릴게. 4분 안에 제일 많이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달러 속도가.